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김지호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가 힘차게 시작해봤죠. 그렇죠. 어떻게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중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원래 예정되었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재밌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이제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인데 네. 네, 저희가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뒤쪽에 안영진 캐스터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저희가 오늘 새롭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저 성탄절을 또 맞아가지고 저희가 네. 이렇게 머리띠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반응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인터뷰 때도 선수들 네. 머리띠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나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네. 저 안경 때문에 네. 저희가 사전에 네 지금도 이 안경이 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 쓰면 너무 얼굴이 달라져서요. 저희가 네. 말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그렇습니다. 전자랜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전자랜드에서 조금 눈여겨볼 선수가 전우진 선수라고 있는데 네. 지난 문경대회였죠. 무려 10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득점상을 탔던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5번의 전우진 선수의 플레이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빨간색과 주황색 네네. 조금은 유니폼 색깔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끼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콜레임을 해드리는데 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네. 콜레임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는데 다행히 전자랜드는 착용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선수죠. 네. 하지만 첫 슈팅은 에어볼로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득점을 올리면서 초반에 4대0으로 앞서가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GC 선수들은 아직 초반에 좀 몸이 안 풀리는 겹치는 있고 선수들이 네. 좀 동선에 지금 겹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렇죠. 네, 조금 경기를 치르면서 감을 잡아야겠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블락샷 막혔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자, 앞쪽으로 길게 좋아요.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환의 득점. 자, 지금 속공 득점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네. 선수들이 네, 속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선 경기에서 한가훈 선수죠. 가르쳤고요. 끊어냈어요. 전우진 두 점 쉽게 올려놓습니다. 가볍게 득점하는 전우진입니다. 네. 자, 초반에 지금 6점 차로 벌어졌는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된다면 안 되거든요. 몸을 날리네요. 지금 경기 초반부터 네네. 전자랜드의 33번이죠. 노이테 선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에너지가 정말 엄청납니다. 볼 놓쳤습니다. 볼 다툼. 앞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전우진. 두 명 사이 페이크 위에 던져봤습니다. 두 점 득점. 네, 전우진. 굉장히 피벗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우진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초반 전우진 선수가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진이죠. 전우진 네.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초반에 6득점을 몰아넣고 있어요. 자, 전우진 선수 그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득점력이 강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태섭 선수죠. 박태섭 선수도 굉장히 우람한 등치에 비해서 순발력 있고 그런 네.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앤스몰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번호도 32번. 또 긁어냈어요. 끊어냈어요. 김시원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KGC 넘어져는 상황. 양 선수들 볼 다툼 치열합니다만 헬드볼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지금 10점 차로 벌어졌어요. 네. KGC 입장에서는 빠르게 첫 득점 올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교체 카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승 선수의 좀 신장이 눈에 띄죠. 굉장히 키가 크고요. 네. 지금 심판이랑 서 있는데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큰 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승 선수가 과연 골밑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걸렸죠? 네. 자, 이런 턴오버들을 좀 줄여야겠는데요. 전자랜드가 공을 지켜냈습니다. 네.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전자랜드 안쪽 투입. 네, 밀고 시원합니다. 자, 반칙이죠. 네, 지금은 전자랜드 파울. 그렇죠. 임태현 선수 지금 좀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는데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게 또 경기를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심판이 약간 괜찮냐 물어보니까 네. 아, 네,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귀 쪽이 좀 빨개졌네요. 네. 이제 선수들 지금 피지컬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전자랜드 선수들이 좀 신장이 더 커 보여요. 크기 때문에 좀 어떤 신장이 큰 그런 것을 좀 공격으로 삼아서 골밑 플레이를 좀 펼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KGC는 현재 지금 좀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스피드 지금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도 끊어냈죠. 전자랜드 골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은 김시원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앞선 경기에서 KGC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4점차로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지금 초반에 그런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전자랜드의 전방 압박이 정말 그렇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혼전 상황 네 들어갑니다. 올려놨습니다. 조현재 조현재가 마무리를 나왔고요. 지었습니다. 아, 점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네. 소년 농구에서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 없고요. 빠릅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놓쳤네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노히테 미드레인지 점퍼 림 맞고 나옵니다. 자, KGC 공격권 네. KGC에게 넘어갑니다. 자, 김민규, 김보승, 김시원 선수 세 명에서 큰 신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따주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KGC는 전자랜드의 수비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처럼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첫 득점이 나와줘야겠어요. 네. 올라갔는데요. 어렵게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 자, 빠르게 갑니다. 직접 김시원 블락샷 막혔습니다. 아, 피벗 동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네.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범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패스 연결 끊겼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터셉트죠. 앞쪽으로 길게 조현재. 아하 에어볼 다시 한번 다리 조현재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두 점 깔끔합니다. 자, 골인 플레이가 확실히 큰 피지컬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김보승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네. 신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렇죠. 골밑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들의 KGC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는 계속해서 속공으로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템포를 약간 끊어줬고 네. 볼을 뺏어냈습니다. KGC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혼자 몰고 가죠? 임태현 바지 선언됐습니다. 지금 조금 무릎을 부여잡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부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상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네. 그래도 다치면 안 됩니다. 어린 선수들도 성탄절에 이렇게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보시면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즐겁게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지호 해설도 네네. 선수 시절 때 주말에 경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주말에 경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쉬는 날인데 주말에 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조금 짜증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선수들의 기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린 선수들은 워낙 농구를 즐기고 그렇죠. 앞선 선수들과 또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도
그냥 괜찮다고 즐겁다고 네.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주호 해설은 어린 시절부터 좀 짜증이 났나요? 자, 어린 시절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네.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때는 휴일에 이제 경기가 잡히면은 좀 짜증났죠. 너무 솔직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승준 캐스터는 어떻게 산타가 없다는 거를 언제 아셨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저요. 네. 어머니가 들키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선물을 놓다가 네. 제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걸렸죠? 역시 부모님은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럼요. 네. 자, 다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지컬로 이겨내면서 김민규 안쪽 투입. 골 밑에서 두 점 깔끔합니다. 네. 김시원. 자, 김민규 선수의 지금 신발끈이 풀려 있거든요. 네. 지금 두 쪽이 다 풀려 있는데 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묶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경기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레그스루 이은 네. 드리블까지. 자, 너무 멀죠? 네. 올라가기에는 좀 먼 거리였습니다. 전자랜드의 골밑 수비가 좋습니다. 넘어지면서 따냈는데 자, 헬드볼 선언 냈습니다. 자, 16대 0이에요 지금. KGC 선수들은 빠르게 득점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네. 피지컬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전자랜드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GC가 좀처럼 전자랜드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었죠. 김민규 선수의 안쪽 패스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컷인 플레이 비슷하게 됐거든요. 네. 전자랜드가 오늘 속공 득점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로 봐서는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전우진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고른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장도 좋고 선수들의 스피드도 좋고 조금 더 KGC는 선수들의 좀 압박 들어오는 수비를 좀 더 모션 그런 패스들로 통해서 그거를 좀 압박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패스 플레이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이제 드리블로 계속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민규에게 김민규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앞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길게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두 점. 이번에 자, 리바운드를 KGC가 따내나요? 넘어져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죠. 결국 따냈습니다. 자, 이거는 반칙이죠. 김상현의 드리블 장면에서 전자랜드 파울. 네. 넘어졌는데도 바로 야무지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지금도 네. 왼손으로 견제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드리블하는 그렇죠. 저런 기술들이 기술적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을 들고 있는 반대손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속공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달고 올라갔어요. 자, 김보승 선수가 확실히 높이의 우위를 점하면서 선수들이 매달리는 듯한 그런 동작을 보여줘도 그래도 슛이 올라가는 그런 스태미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은 김보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그 마무리를 본인이 지어줬던 김보승. 자유투 얻어냈고요. 네, 자유투 1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보승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KGC. 자, 지금 장면에서도 보셨듯이 패스를 통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네. 혼자 계속해서 몰고 나가다가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지금 좋은 KGC의 성공 상황. 직접 드리블 이후에 올라갑니다. 반칙 선언 얻어냈습니다. 드디어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네. 첫 득점에 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걸려 넘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크게 넘어졌는데 일단 일어나서 수비까지 복귀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슛을 달고 올라갔고요. 아쉽게 1구 실패합니다.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의 자유투. 아직도 첫 득점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된 공 들어가지 않았고. 네, 트래블링. 네,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전자랜드 9번 김민규의 트래블링. 자, 김민규 선수가 이제 끈을 묶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작전 타임 때 끈을 묶은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자, 한번 보시죠.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안쪽 투입. 투입. 골 밑에서 골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김민규. 블락샷에 막혔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죠. 김보성의 두 점. 오! 오호! 자, 상당히 재미있는 네.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징계 장면 연출될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KGC와 전자랜드 경기 17-0으로 전반전은 전자랜드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반전을 봤을 때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KGC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 하프타임을 통해서 좀 더 작전을 잘 짜서 후반전에는 득점에 성공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가 힘차게 시작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선수죠. 아, 네. 하지만 첫 슈팅은 에어볼로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득점을 올리면서 초반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블락샷 막혔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자, 앞쪽으로 길게 좋아요.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환의 득점. 자, 지금 속공 지금 앞선 경기에서 한가운 선수죠. 가르쳤고요. 끊어냈어요. 전우진 두 점 쉽게 올려놓습니다. 아, 가볍게 득점하는 전우진입니다. 네.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초반 전우진 선수가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진이죠. 전우진 네.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초반에 6득점을 몰아놓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혼전 상황. 네.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저로 길게 조현재. 아하. 에어볼. 다시 한번 다리 조현재.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두 점. KGC의 선발 명단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효준, 임태현, 김서울, 한가운, 황동현, 천재후, 허준서, 박범서, 마태호, 김상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 선발 명단입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김태원, 전우진, 김시원, 최영석, 나우완, 박태섭, 노이태, 김보승, 김종찬, 김시우, 조현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네, 그렇죠.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저희의 머리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못 드렸죠. 경기가 또 급하게 시작되는 바람에 네. 라인업을 못 짚어드렸었는데 이제 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라인업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록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전자랜드는 고른 선수들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우진 선수가 6득점으로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 30초를 뛰고 지금 6득점을 기록했어요. 네. 자, 아직 좀 다시 모습을 좀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실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던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원 골 밑에서 박태섭이죠. 박태섭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날렵해요.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한가운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태섭의 리바운드. 자, 현주엽 선수의 등번호를 직접 앞쪽 패스. 네. 두 점. 오! 박태섭 다시 한번 리바운드 않았네요. 따냈습니다. 네. 앞쪽으로 이은혁. 자, 끊어냈습니다. 박태섭이 속공을 저지를 했고요. KGC의 공격인데 지금 후반전에는 조금 전반전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첫 네. 득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KG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요. 들어갔어요. 정효준의 오늘 경기 첫 득점 KGC 17-2입니다.
자, 관중석에서도 환호성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볼 뒤로 흘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왔어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허준서 뒤쪽으로 허준서 들어가는데요. 움직임 이외 두 점 에어볼입니다. 아, 골 밑에는 박태섭 선수가 있죠. 이번엔 박태섭이 달립니다. 박태섭 흔들면서 골 밑에게 패스 연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박태섭 선수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킬 패스를 넣어줬어요. 그렇죠. 네. 아,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 장면에서 박태섭 선수의 패스는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섭 선수가 신발 끈을 묶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뛰고 있는데 네네. 본인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된다면 조금은 긴장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압박감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신발 끈은 풀리면 부상이랑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묶어줘야 됩니다. NBA 선수들도 신발이 벗겨지거나 신발 끈이 풀렸을 때는 백코트를 하지 않고 신발 끈을 먼저 묶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박태섭이 신발 끈을 묶고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코너에서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상원. 자, 막혔어요. 볼 살려냈습니다. 드리블 좋아요. 박태섭 앞쪽으로. 아, 메이드가 안 되네요. 골 밑에서 치열합니다. 헬드볼 선언. 자, 오늘 헬드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자랜드의 작전 타임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자랜드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뭔가 공격 장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승패를 떠나서 어떤 이제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의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박태섭 선수의 또 뒷모습 보이고요. 제가 아까 32번 현주엽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네. 플레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덩치가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날렵하고 박태섭 선수도 굉장히 농구 그런 진행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피지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네. 박태섭 선수의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GC의 응원단에서 엄청나게 큰 함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는 관중분들은 크게 지고 있는 팀의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막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팀이 마음에 좀 가리기는 합니다. 네. 네. 우중관 두 명 사이. 지금 좋았어요.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정여준. 지금은 두 명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팀의 득점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정현준입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블락샷. 자, 지금 굉장히 응원의 그 힘을 입어서 네.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여준 볼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정여준 지금 감이 좋아요. 주고 들어가고요. 박범서 천재후 KGC 선수들 심착하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정여준 밀고 들어가는데요. 쇼 코너에서 드리블 좋아요. 여의치 않습니다. 바깥쪽. 자, 샤클락이 쫓기고 있습니다. 샤클락 1초 남았는데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자랜드 직접 레이업 연결 네, 들어갑니다. 깔끔합니다. 김태원의 득점. 자, 이렇게 속공 찬스마다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전자랜드예요. 네. 자, 반면 KGC에서는 속공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랜드의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범서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임태현 선수인데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GC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11번 김서율 선수와 28번 허주서 선수가 코트로 들어섭니다. 21대4 점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네.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안쪽, 안쪽 뒤 끊어냈습니다. 자, KGC의 공이고요.
자, 네, 아직까지 네. 김서율 선수의 드리블은 익숙하지만은 않습니다. 캐치앤샷인데. 자, 박태섭. 박태섭. 빨라요. 탱크같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섭. 요리조리 수비를 피해냈죠. 직접 넘어와서 골밑까지. 오! 들어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공. 속공 상황 득점으로 연결해야 될 텐데요. 볼 잡아냈습니다. 김서율. 자, 이 전자랜드의 수비 백코트가 빠르네요. 박범선. 네. 파울 얻어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자랜드도 선수 교체를 합니다. 자, 전자랜드는 좀 유기적으로 선수들을 계속 교체해주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 멤버에서도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경기를 좀 이끌어가는데 선수들의 체력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겠죠. 아, 지금은 자유투 장면에서 노이테 선수가 네네.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박범서 자유투 2구 이번엔 짧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둘러싸였어요. KGC. 빨리 빼줘야 돼요. 김서율 자, 끌어냈습니다. 노히테 직접 달려가면서 레이업 연결. 어허! 짧았습니다. 자, 아쉬운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걸렸어요. 다시 한번 전자랜드 이번에는 박지환 두 점. 아하,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똑같은 장면이 금방 연출됐네요. 아,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이 연속된 레이업 장면에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너무 쉬웠나요? 자,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시합 때보다 보니까 연습 때보다는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계속해서 21대 5. 선수들이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허준서 좌중간. 자, 스크린 플레이 해줬죠. 계속해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서 멈춰놓고 두 점 길었습니다. 자, 박사우 잘해줬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어요. 임태현 노희태의 수비 뺏겼죠. 노희태가 끊어냈습니다. 자, 선택지를 빠르게 해서 노희태 빨라요. 빠릅니다. 이번에는 노희태의 레이업 득점 성공하죠.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이테 선수가 뒤쪽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를 순식간에 제쳐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냈어요. 김보승의 인터셉트. 아, 길었네요. 지금은 박주환의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볼 패스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전우진 선수가 나왔죠. 전우진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코트도 빠르고 KGC에서 속공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박범서가 던져봅니다. 짧았고 리바운드는 김보승. 빨라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빼줬고요. 전우진 페인트 동작 이후에 전우진. 자, 굉장히 살렸어요. 농구 지능이 있는 선수네요. 드리블도 좋고요. 전우진 네. 비하인드 백 드리블 내줬습니다. 다소 먼 거리에서 이번엔 길었습니다. 김보승의 리바운드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미들 점퍼는 깁니다. 하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노이테의 마무리. 그렇습니다. 네, 지금 25대 5 상황에서 KGC가 작전 타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승패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지금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분 21초 남아있는 상황. 사실 KGC 선수들이 조금은 더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갔어야만 했는데 그렇죠. 전자랜드의 수비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피드를 이제 활용해서 백코트도 굉장히 빠르고요. 전방 압박을 통한 수비를 통해서 네, 틈을 안 줬죠, 저희가. 네. 네.
지금 저희가 연속된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뒤쪽에 또 안영진 캐스터가 저희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줬어요. 자, 살짝 주물렀는데 아, 굉장히 아프네요. 그만큼 또 애정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조금 세게 주무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정신을 네. 차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바깥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선수들이 이제 다시 코트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아, 저는 이제 KGC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GC를 응원해주시는 이곳에서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힘을 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빠르게 지금 백코트를 해주고 있어요. 전재후 노히테가 뺏어냈습니다. 아, 크로스오버 돌려버렸고요. 노히테 두 점. 네, 빨라요. 잘해요. 노히테 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틸을 통해서 그렇죠. 1대1 찬스를 많이 맞아가고 있네요. 아,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죠. 뒤쪽에서만 자꾸 이루어지지 말고 안쪽으로 자꾸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외곽에서 계속 볼이 돌고 있는 KGC인데 이번에도 끊어냈습니다. 전우진! 전우진의 두 점. 네,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올려놨습니다. 29대5네요. 이제 점수는 29대5.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응원을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노이테죠? 노이테의 스피드 빠릅니다. 빨라요. 네! 노이테가 마무리 짓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스피드. 저런 플레이들은 정말 프로농구에서 보는 그런 플레이같이 보여내요. 그렇죠. 네. 정말 스피드를 활용해서 속공 득점을 연결하는 아주 멋진 노이테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노이테 선수는 좀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하는 팀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속공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이고 그런 속공 득점이 많을수록 팀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재능을 살려서 계속해서 큰 선수로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있네요. 외곽에서 KGC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KGC는 어렵게 살려놨습니다만 전자랜드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아, 속공이죠. 앞쪽으로 길게. 네, 패스도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가요. 김시원의 네. 레이업 득점. 정말 농구를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득점이 굉장히 쉽게 쉽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득점이 쉽게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습량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단에는 김민규. 자, 성큼성큼 앞쪽 투입. 다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 헬드볼이죠. 또 워낙 골밑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1분 남짓 이제 남았는데 네. 뭐 승패는 거의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아까 이승준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유종의미 끝까지 플레이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리그 경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KGC 선수들은 조금 더 선수끼리 호흡을 맞춰봐야 되겠죠. 네, 다시 뺏겼고요.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끝까지 빠르게 가네요. 전우진이 이번에는 공을 놓쳤습니다. 자, 하지만은 소유권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 넘어지면서 파울 선언됐는데 자, 블록킹 파울이에요. 조금은 크게 넘어졌거든요. 네네. 자, 얼른 가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유투 라인에 서고 있습니다. 네. 네. 김시원 선수죠. 김시원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유투가 말을 안 듣네요. 김시원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 2구 성공. 점수는 34대5. 29점 차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고 있는 안양 KGC 응원단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여준 다시 한번 안쪽 투입. 네, 패스 좋았어요. 정여준. 자, 페이스라인 쇼코너에서 던졌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가운이죠. 빨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여준 뒤로 그냥 던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와 KGC 경기. 전자랜드가 34-5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다소 실력 차가 났던 그런 경기인데요. 네. 하지만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의 모습도 멋졌고요.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경기를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GC는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이고 전자랜드는 이제 다음 경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이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 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로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오늘 경기 수훈 선수죠. 전자랜드의 노이테 선수를 만나보게 될 텐데 오늘 정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승리를 한 이후에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노이테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고 자 사진이 남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네. 사실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 승리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추억으로 남는 거고요. 네, 네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전 경기들에서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전자랜드의 경우에는 사진을 다 같이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죠. 전자랜드 노이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노이테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KGC가 네. 득점을 잘하고 그리고 스틸도 잘했어요. 스틸도 잘했는데 본인 팀들은 뭘 더 잘한 것 같으신가요? 어시스트. 네. 오늘 노이테 선수는 또 득점력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본인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니요. 안 믿어요? 네. 그럼 부모님인 걸 아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네. 선물을 좀 받고 싶으신가요? 농구공이요. 농구공? 네. 사실 뒤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 어떤 선수가 가장 호흡을 잘 맞추는 게 좋나요? 태섭이랑 전우진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태섭이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태섭아 고마웠어. 그게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짧으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사랑해요. 하트 한번. 알겠습니다. 하트까지 보였던 노이테 선수였습니다. 이제 전자랜드에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25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가 힘차게 시작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선수죠. 네, 하지만 첫 슈팅은 에어볼로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득점을 올리면서 초반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